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가이드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이번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방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첫 번째는 병방치 스카이워크입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병방치길 22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2,000원 그리고 어린이 1,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병방치 전망대에서 강원도 정선의 한반도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해발 583m의 절벽 끝에 길이 11m의 U자형으로 돌출된 구조물 바닥에 강화유리를 깔아가지고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한반도 지도 모양을 한 밤섬하고요. 동강의 아름다움을 조망할 수 있어서 정선의 대표적인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들어갈 때는 덧신을 신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아찔합니다. 보통 스카이워크라고 해봐야 20-30m 정도 되는 높이가 대부분인데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583m 절벽 끝에 있거든요. 아찔한 높이에서 정말 비경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병방치 스카이워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두 번째는 아리힐스 글램핑장입니다. 아리힐스 글램핑장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병방치 스카이워크를 운영하는 정선 에코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글램핑장인데요. 병방치 스카이워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글램핑장입니다. 글램핑장이라서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바베큐 그릴 같은 것들이 이미 완비되어 있고요. 간단한 취사 도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리힐스 글램핑장이 좋았던 것은 글램핑장 바로 위쪽에 치유의 숲이 있었던 것인데요. 치유의 숲에는 치유 쉼터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야생화 정원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수대나 샤워실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고요. 곳곳에 쉴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요. 맑은 공기 마시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을 찾으신다면 아리힐스 글램핑장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세 번째는 아리랑 시장입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 같은 경우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오일장길 36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정선하면 아리랑이 바로 떠오르는데 이 정선 아리랑 시장이 민요 정선 아리랑에 나오는 그 시장입니다. 아리랑 시장은 제가 정선에 갈 때마다 들르는 곳인데요. 강원도 정선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강원도 정선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몇몇 있는데 곤드레밥이라든지 콧등치기 국수라든지 전병 같은 것이 유명한데요. 이런 먹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시장에는 싱싱한 제철 나물이라든지 약재 같은 것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정선에 가시면 다양한 맛집도 있고요. 신선한 제철 식자재 구입이 가능한 정선 아리랑 시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네 번째는 아라리촌입니다. 아라리촌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정선 아라리촌은 강원도 정선의 전통 민속촌 같은 곳인데요. 여러가지 조형물들이 많아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천천히 둘러보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조선 실학자이면서 소설가인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이 재현된 동상들이 있었는데요. 스토리가 연결되면서 재미있는 구성이라서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선 지역의 전통 가구 형태도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굴핏집이라든지 돌집, 귀틀집 같은 좀 낯선 모양의 집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었는데 아라리촌 뒤쪽에는 정선 아리랑 센터하고요. 아리랑 박물관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같이 가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다섯 번째는 화암동굴입니다. 화암동굴은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 24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어른 5,000원, 어린이 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화암동굴은 걸어갈 수도 있지만 모노레일을 타고 가는 곳이 더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화암동굴은 1980년 2월 26일 강원도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됐다가요. 2019년 11월 1일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총 관람 길이는 약 1803m로 굉장히 긴 동굴입니다. 원래 화암동굴은 금을 채광하던 천포광산 삼부갱도 515m하고요. 상부갱도하고 하부갱도로 연결하는 365개의 계단, 그리고 하부갱도 676m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강맥의 발견에서부터 금강석의 채취까지의 전 과정을 재현해 놓았고요. 금강석의 생산에서 금제품의 생산 그리고 쓰임까지 모든 과정을 전시해 놓은 공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각종 석회성 생성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둘레 5m, 높이 8m가량의 대석주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화려한 종류 화폭이라든지 석순, 종이석 같은 것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볼 만한 곳을 찾고 계신다면 천연기념물이면서 금강석의 채취의 현장을 볼 수 있는 화암동굴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여섯 번째는 화암 약수입니다. 화암 약수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1175-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화암 동굴이랑 멀지 않아서 코스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화암 약수는 주변 경치가 아름다워가지고 화암 8경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강원도 정선의 유명한 약수입니다. 화암 약수 같은 경우는 탄산이온이라든지 철분, 칼슘, 불소 같은 것들이 함유되어 있고요. 특히나 탄산성물이 많아가지고 톡 쏘는 맛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시면 화암 약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일곱 번째는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산 1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주막 1박 기준 3만원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아리힐스 글램핑장은 텐트가 쳐져 있는 곳이라면 이곳 동강전망 자연휴양림은요. 텐트를 가지고 가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워낙에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라서 예약 경쟁이 정말 엄청나게 치열한 곳인데 동강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때문에 전국의 캠퍼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토캠핑장 67면이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캠핑장이고요. 취사장이라든지 화장실, 샤워실 같은 시설도 쾌적하게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캠핑장을 찾으신다면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여덟 번째는 동강생태체험 전시관입니다. 동강생태체험 전시관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동강로 290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동강생태체험 전시관은 가볍게 들러보기 좋은 곳인데 아이들이랑 함께 동강 주변에 생태체험을 할 수 있고요. 정선 동강 유역의 레포츠 명물인 지바요의 도착지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체험거리도 있고요. 동강을 소개하는 전시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아홉 번째는 사북시장입니다. 사북시장은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중앙로 17-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에 가신다면 사북시장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는 국밥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리조트 앞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목에 벽화가 조성되어 있어서 벽화거리를 둘러보기에도 좋고요. 강원도 정선에서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정선 사북시장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열 번째는 구공탄 시장입니다. 구공탄 시장은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고안 4길 4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구공탄 시장은 입구가 이렇게 갱도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 같은 경우는요. 석탄 전국 예상 매장량의 한 3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강원도 정선의 석탄 산업이 활발했을 때 구공탄 시장이 정말 발달한 시장이기도 했던 곳이라서 시장 입구가 갱도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공탄이라는 이름 역시 구멍이 9개 뚫린 연탄의 이름을 따서 구공탄이라고 한 것이고요. 제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어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어디서도 보지 못한 석탄 빵집도 있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 정선 가볼 만한 곳 10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가영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